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의 픽부터 볼까요? JO를 시작으로 삼성 SDI와 로보스타, NHN KCP, 탑머트리얼 이렇게 10가지 주셨고 정태근 이사의 픽은 리튬 포워스, 동국산업, 오리엔탈 전공, 현대 힘스, 알루코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심사숙고해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10가지 가운데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에 궁금한 점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의 첫 번째, 역시 2차전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스타트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JO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뭐 시장에서 도전제와 관련돼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소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수요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많았지만 정확하게 따져보자면 속도 자체가 둔화가 되는 것이지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선행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하반기에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주가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뭐 JO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2023년도에 안 좋은 실적을 냈을 때에도 이 JO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여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도전제의 기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예전에 이제 도전제로서 카본 블랙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카본 블랙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뭐 전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양극재에도 들어가고 음극재에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다 도전제로 들어가는 기업으로는 좀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2023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네. 연평균 거의 40%대의 성장이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뭐 SK온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일본 기업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도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2차전지 쪽에서 좀 관심 땡.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O 첫 번째 2차전지 관련 종목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으로 바로 갈 텐데 정태근 이사님에 대한 또 댓글이 올라왔어요. 장투미주님이 정 이사님, 지난주에 알려주셨던 위메이드 감사합니다. 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위메이드가 진짜 많이 네. 올라갔어요. 굳이 잘 안 해도 시청자분들 다 아세요. 그냥 종목들 다 아시니까 굳이 잘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일부러 해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네. 얘기 안 하면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지 마시고 제가 해드리려고 한 거고. 자, 이렇게 정태근 이사님도 첫 번째 2차 전지 가져오셨네요. 네. 2차 전지, 그중에서 리튬 관련주, 리튬 네. 포어스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상한가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눈에 띈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바닥권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벌써 10% 넘게 상승이 그러게요.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시장의 특징이 안 줘요.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은 손절가 짧게 잡고 빨리 따라잡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리튬 포어스는 아시겠지만 어저께 뉴스가 나왔었죠. 볼리비아 국영 리튬 공사가 염호 개발 프로젝트 국제 모집 참가, 국제 모집을 하고 있고 여기에 네. 리튬 포어스 3사가 참가를 했고 여기 1단계 심사 통과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는 하이드리 리튬과 동반해서 리튬 사업이 이제 날개 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이제 만약에 5단계까지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과된다라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리튬을 공급받게 되고 그럼 이 리튬을 가져와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완공이 될 예정인 탄산 리튬 제조 대량 생산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축하게 된다라면은 리튬 수출 사업은 날개를 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과거에는 리튬 포스가 테마주였다라면은 이제 실적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고 뭐 탄산 리튬을 포함한 뭐 핵심 광물 같은 게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수산 리튬이 아직도 한 80% 육박하거든요. 의존도가. 근데 탄산 리튬은 한 11%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수산화칼륨만 좀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라면은 네. 삼원과 배터리 원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생산시에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LFP 배터리이기 때문에 땡. 충분히 뭐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시 2차전지 관련 리튬 포어스를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또 이재규 대표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갈 텐데 요즘 뭐 2차전지 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삼성 SDI를 가져오셨어요.
예, 제가 오랜만에 좀 큰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삼성 SDI라는 기업인데 뭐 모두들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시장에서는 전고체 쪽으로 엮여서 시장에서 많이 그렇죠.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뭐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라든지 가지고 있는 양극재 업체를 통한 매출 역시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삼성 SDI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지분만 하더라도 그 가치가 10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따져봤을 때 삼성 SDI는 현저히 저평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밀림이 나왔었는데 당시에도 뭐 제가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우리가 단순하게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실제로 캐파 자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큽니다. 뭐 두 배, 세 배도 더 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3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가치들,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 대한 가치를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자금이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JU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상으로는 전 저점대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밀린다라고 한다면 2차전지 쪽으로 자금이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대형주나 우량주를 선호하신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삼성 SDI까지 요즘 또 핫한 오늘도 시장에서 일단은 빨간불 켜고 있는 삼성 SDI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 동국산업 가지고 오셨는데 네. 동국산업도 오늘 많이 올라가는데 네. 오늘 왜 이렇게 급등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십니까?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쩌다 보니까 진짜 첫 번째 종목도 그렇고 두 번째 종목도 그렇고 오를 만한 종목이 아니라 오른 종목 얘기 들어서 정말 네. 죄송하네요. 죄송하고 그래서 일단은 동국산업이 간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46파이 배터리 이제 양산에 대한 얘기가, 양산 기대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제는 그 원통형 배터리니까 배터리 캔, 그리고 배터리 캔을 만들고 올려 니켈 도금 강판, 요게 있는데 요게 아시겠지만 이 캔을 동원 시스템즈가 만들고 있고 동원 시스템즈 쪽으로 이제 TC스틸 그리고 앞으로 동국산업이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동원시스템즈의 주가도 괜찮고 동국산업도 주가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원통형 배터리 강업체인 동원시스템즈를 통해 가지고 삼성 SDI 최종 공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를 해가지고 최근에 어떤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신사업으로 이제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주가 좀 크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46파의 배터리 관련돼가지고 동국산업은 지금 접근하기 솔직히 지금은 부담스럽고요. 네. 지금 부담 상황이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상신 EDP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삼성 SDI 밴더 쪽으로 46파이 배터리 요동 마찬가지 수혜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동국산업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그냥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여기 상신 EDP 하나 숟가락 얹어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너무 미안해 하셔가지고 저도 좀 당황했네요. 상신 EDP까지 한 종목을 더 플러스로 드렸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는 세 번째 종목으로는 로봇스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로봇 네. 관련주들이 최근에 어느 정도 저점을 다져가고 있죠. 그래서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쪽에서 일단은 주가의 흐름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제 엔젤 로보틱스에 관련돼서 모멘텀이 시장에 좀 부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주주로 LG전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안정적인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영역 있는데 산업용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도에 약 157억 달러 규모를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2027년도가 된다면 308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외화니까 좀 계산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연평균 11%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상반기 때 AI 관련주들과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지나오면서 오늘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출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저는 뭐 분명히 성장할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 시장에선 자금이 선순환이 되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매력으로 들어오는 섹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아침에 이덴시스가 굉장히 탄력적인 변동성을 보였는데 로봇 관련주 전반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네. 로보스타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상신 EDP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업이니까 네. 한번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깨알 홍보까지 해주시고 상신 EDP 두 분이 또 공통적인 의견이네요. 좋습니다. 자, 정태윤 이사님 바로 갈게요. 네. 세 번째, 네 번째 종목은 이제 조선 쪽에서 갖고 왔는데 오리엔탈 전공 현대 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조선주가 최근에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또 중국과 미국이 이제 조선 해운 쪽에서 또 이제 충돌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다섯 개 노조가 미국 무역 대표부 쪽으로 이제 핵심 해양, 물류, 조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청원을 했고 USTR,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인 수혜는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건 결국에 중국 제재를 한다라는 거, 거기에 포커싱이 돼가지고 이슈의 어떤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 조선주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조선주는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 아랫단에서 조금 이제 미국과 연관성을 좀 연결 지어서 좀 단기적으로 갈 만한 것들이 오리엔탈 전공 현대 힘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리엔탈 전공이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 국영기업이 생산한 크레인에 대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의혹을 제기했고 중국 크레인을 퇴출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박용 크레인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인 오리엔탈 전공이 이 이슈에 대해서 가장 근접하다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리엔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도 서서히 현재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이 그래서 네.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오늘 뭐 2% 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른 종목이 아닌 조정 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땡. 알겠습니다. 네, 자, 오리엔탈 전공까지 주셨고요. 자, 다음 이재규 본부장님 종목 뭐죠? 네, 저는 오늘 전자결제 관련돼서 이 NHN KCP라는 기업을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요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그렇죠. 요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주가 흐름도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을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네.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점대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좀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도 좀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국내 이용자가 500만 명을 넘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의 알리라든지 테무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 알리와 테무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NHN KCP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자결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도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장성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온 것 같지만 우리가 주봉이나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네.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알리나 테무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쪽에서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조선업을 뭐 제재하겠다, 바이오 쪽에도 제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의 이커머스 관련주들이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쪽에 들어오는 물량들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자 결제주로서 이 NHN KCP라는 기업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NHN KCP까지 주셨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의 네 번째는 아까 뭐 말씀해 주신 네, 현대힘스. 네. 현대힘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그 이슈에 좀 주력해서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현대힘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조선주가 좀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기자재 쪽으로 현대힘스가 가장 강한 반응이 일단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까지 일단은 기간 조정 양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일단 반등이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3월 15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신조선가 지수가 183, 2008년도 191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신조선가 지수는 뭐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게 중요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이제 돈 되는 수주 그러니까 에너지선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을 표준으로 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돈 되는 수주 2억 5천만 불짜리가 2020년도 6월달부터 이제 서서히 수주를 받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르면은 올해 상반기
뭐 늦어도 하반기에는 반영이 될 예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이 실적 모멘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충분히 살 자리를 다시 한번 줄 가능성이 높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HED 현대중공업, 현대상호중공업, 그러니까 한국조선이랑 그쪽으로 꽉 잡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선박 곡블록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현대조선소 쪽으로 울산조선소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HED 한국조선해양이 회사 지분을 20% 넘게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쨌든 뭐 선박 1위 업체에서는 HED 한국조선해양 겁니다. 거기는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도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규 본부장님 다섯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바로 탑 머티리얼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도 이제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죠.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전지 장비주로 원래 보시는 게 좀 맞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로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이제 LFP 쪽에 대한 소재를 개발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좀 나왔었죠. 근데 이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비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적자가 나왔을 때에도 이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고 이런 장비 쪽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상황에서 소재단까지 붙는다라고 한다면 그 메리트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2차 전지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사실 지난주부터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상향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삼원계 쪽으로 계속해서 밀고 육성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LFP 쪽에 대한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셀업체들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를 계속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LFP 쪽으로 이제 양극재를 개발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개발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부각된다라고 하면 장비 쪽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단까지 붙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시장에서 장비주가 갈 것이냐, 소재주가 갈 것이냐라는 고민 없이 이 탑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을 좀 공략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머티리얼 소재 장비 할 것 없이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모멘텀이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정태현 이사님 다섯 번째요.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장투미주님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요거 답변도 같이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진입가하고 매도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거기부터 좀 답변을 좀 드리면은 네, 일단 알루코 같은 경우는 3,500원 이상에서 일단은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3,500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목표가라기보다는 분기점을 먼저 보고 있어요. 4,000원 돌파 여부를 좀 먼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000원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일단 그 상단을 높여가지고 한 4,500원까지 볼 거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포인트만 일단 먼저 좀 짚어드리고 그러면서 이 종목을 준비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상승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 두 가지 좀 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푸틴이 핵무기 이게 위협을 좀 하고 있는 반면에 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또 준비 또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시겠지만 최근 SG라는 그룹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도로 사업에 대한 어떤 참여 소식도 있었고 중국이 또 우크라이나 또 협상 전쟁 종전 협상을 한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네.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뭐 연관성 있는 테마 쪽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사업 연관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철도공사하고 철도공단이 철도 재건 사업 협력 MOU를 체결을 했고 만약에 고속철을 공급하게 되면은 현대로템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현대로템이 하게 되고 그러면 알루코는 현대로템 쪽으로 그 철도 차량 알루미늄 차체를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간접적인 어떤 수혜주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수혜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